The coronavirus may change college admissions forever. 미국의 이제 대학 입학 제도를 완전히 영원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in the wake of라는 표현을 보겠습니다. In the wake of가 뭐냐라는 것이죠.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글 쓰는 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이 내용을 보시면은 대학들은 예전에는 자기 대학 자신들을 학생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바로 가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들을 nurturing, 키워주는 고향이다. 이렇게 대학교 그 장엄한 미국 대학교들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넓고 그걸 보여주면서 그 위풍당당한 모습을 쫙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렇게 해놓고서 학생들을 가방 싸서 집으로 보냈습니다. 바이러스가 퍼지니까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대학교라는 것은 끊임없이 파티하는 문화. 근데 파티가 멈춰버렸고요. 그 대학교들은 자랑했습니다. 터티담 자꾸 권했다는 뜻이에요. 학교 교실에서의 강습의 intimacies, 친밀함. 그래서 이제 ratio. 학생과 교수의 비율, 뭐 좋은 대학교 아이비리그 같은 데뭐 7대 1, 학생 7명당 교수가 1명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비율이 좋죠. 그래서 그 어떤 인티머시를 가까움을 강조하고 자랑했는데, 근데 이제 와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리모트 러닝의 인티머시의 반대죠. 러닝의 등록금만한 효율성을 변호하기에 바쁩니다. 우리는 질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좋은 교육을 해줄 수 있다. 자, 그런 학생들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의 결과로 skepticism, 의문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in the wake of를 보겠어요. 이 wake는요, 우리가 바다라든지 바다에서 배가 지나갈 때 배가 지나간 흔적을 얘기하죠. 비행기가 하늘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은 약간의 하늘의 공기, 즉 엔진의 열 때문에 공기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게 바로 웨이크예요. 깨우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은 의미가 웨이크죠. 그래서 in the wake 하면은 뭐뭐의 여파로, 뭐뭐의 결과로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주로 in the wake up The catastrophe, 재난이죠. 재난의 여파로 we had to flee,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데 참고해야 될 것은 이 in the wake of 날을 앞에 이렇게 쓰이지 않고 뒤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we had to flee the village,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죠.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in the wake of the catastrophe, 바로 그것의 여파로 이렇게 되겠죠. 이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을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의 여파, 다시 말하면은 멀리 집 떠난 어떤 양육소라고 얘기해 놓고 학생들을 보내버리고 집으로. 파티도 연락에 해서 대학의 한껏 즐거움을 즐겼는데 파티도 못하게 하고요.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서로 가깝게 토론하고 가깝게 지낸다는 걸 엄청 자랑했었는데 이제는 원격으로 하라고 그러고요. 이 모든 것의 여파입니다. 그때 in the wake of all that이 되겠죠.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연이은 태풍 들의 여파로 시민들의 걱정은 깊어졌다. 이런 말을 봅시다. 웨이크라는 건 여러 번 여러 개들이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인더 웨이크 앞에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시민들의 걱정이 깊어졌다 하면 이제 citizens,
worry. 딥은 들어볼까요? 걱정이 깊어졌다. In the wake up of a series of typhoon. 태풍이 되겠죠? Storms. 자, a series of, 이게 복수 같지만 복수가 아니죠. 그래서 wake of 다음에는 항상 복수의 개념이 와야 된다. 이걸 꼭 이해해서 한번 써보십시오. In the wake up.